오랜만에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엊그제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가을이 돼버렸어. 그럼 캠핑장 가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우리 티언니랑 같이 왔어.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심장은 얘가 성성해. 오늘은 진짜 되게 시원하다. 바닷가라 바람이 좀 분다. 차는 아주 간단하게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그렇게 많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오늘 많이 왔으면 좋겠다.
배고파서 오는 길에 이걸 하나 사왔어요. 별로 맛없다. 제가 이 변산으로는 캠핑을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좋다. 여기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조용해. 되게 뭔가 느낌이 좋아요. 여기 계속 이렇게 앉아있을 순 없지. 바다를 한번 보고 와야겠다. 숯불에 구워 먹을 꼬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맛있겠다. 왔네. 고양이 왔어. 야옹아. 우와. 아가. 강아지, 아니 강아지래. 고양이 것부터 먼저 준비해 줘야지. 너무 귀여운 애가 저기 있어. 저거 예전에 한이가 쓰던 그 식기랑 받침대인데 쟤가 너무 애기라서 쟤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이건 집에서 먹다 남은 새우. 일단 팽이버섯 베이컨 마리를 해볼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너무 큰가? 한 번도 안 만들어봤는데. 안 되겠어. 확 나간 줄이야? 이거 엄마가 준 아보카도 오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1인용 소세지에 딱이야. 여기다가 하나 남은 베이컨을 말면 훨씬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다. 짠. 오마이갓. 탈출했어. 오, 비주얼이 괜찮은걸?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다. 댓글에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알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한 술들은 제가 잘 못 먹고 맥주같이 가벼운 거를 즐기는 편인데, 부담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어서 이렇게 캠핑 와서 크러쉬를 자주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저는 안주도 아주 완벽해. 이 크러쉬 맥주가 이지 드링킹이라고 하던데, 뭐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일단 먹어볼까? 맛있다. 이것도 와사비도 있는데? Nope. 잘 익었다. 와, 나 오늘 고기 좀 잘 구웠다. 오, 완벽해. 잘 익었어. 이번에 비 오기 전까지는 완전 더웠었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서 제가 감기를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어. 아, 와사비 찍어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어, 뜨거. 그래도 맛있네. 추석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었더니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어. 그래서 오늘은 양심껏 밥을 안 가져왔어. 밥 안 먹으면 괜찮잖아. 방금 이 직원분이 지나가셨는데 저보고 차박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차박을 여기가 하면 안 되나 봐요. 근데 다행히도 조그만한 텐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걸 어쩔 수 없이 펴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차박이 안 되는 거지? 궁금하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다. 지금 8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엄청 조용해. 말하기 약간 민망할 정도로. 뭔가 오늘은 진짜 쉬는 느낌이야. 아, 오늘 차박하려고 티언니 데리고 왔더니 괜히 데리고 왔잖아. 아프네. 여기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 거기서 당연히 설거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긴 음수대래.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돼. 설거지야, 귀찮아 죽겠어. 마지막.
끝. 더 먹기 전에 얼른 자야겠어. 여러분 안녕. 목소리가 오늘 좀 이상하죠? 감기가 더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목이 너무 아팠어. 이로리 크루아상 생진데 이렇게 다 돼버렸어. 그래도 먹는 데는 상관없겠지? 아니 멀쩡한 것 같아. 이건 어제 오면서 사온 커피인데 어제 별로 못 마셨네. 근데 이거 무슨 소리지? 어디서 계속 삐용삐용 거리는데 소리만 들리고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어. 그 한잔 커피. 예뻐졌나요? 예쁜가? 짜라란. 맛있겠다. 먹어도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좀 바삭해. 잘 됐는데? 다음에 이렇게 오게 되면 해루지를 꼭 해보고 싶어. 여기 맛조개가 그렇게 많대.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그 해루지를 할 거 장비를 챙겨오세요. 항상 캠핑 오면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이거든요. 대체 뭘 먹어야 맛있을까? 맛있는 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 회를 못 먹어요. 야옹이다. 야옹. 먹어. 무섭구나. 밥 위에 뿌려줄게. 먹어. 이뻐. 먹어 먹어. 더 줄게. 알았어. 하지마, 무서워. 아, 아파. 나쁜 놈 같아. 자. 나 고양이랑 놀면서 먹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어. 이제 저는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빨리 빨리 치워. 전 이제 갑니다. 여기 오늘 너무 좋았어. 어제 벌레도 없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캠핑했어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